뭐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네요. 이제 오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윤 정부의 정부 혁신 왕중왕전의 후보로 뽑힌 겁니다. 아주 잘한 조치로 혁신 사례에 속한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가 정부의 우수 혁신 사례 형정 사례로 뽑혔다. 192개 사례 가운데서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 14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8월 6일 날 공개한 2024년도 정부 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 결과 14개 정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왕중왕전이 아마 정부 혁신 왕중왕전은 전 정부의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대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게 실시해온 제도인데, 그 우수 혁신 사례에 의과대학 정원 증진 보건복지부 사례가 아마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총 192개가 지원을 했는데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서 14개 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가운데서 출생통보제와 의대정원 정원이 뽑혔다. 복지부는 이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배란 끝 위기의 지역 필수 의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히 확대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정원에서 2035년까지 만 명을 확보했다. 이게 이제 뭐 혁신사례로 아마 속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보고 제가 이건 뭐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보고 한 시민께서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이 보건복지부 선정 국가 프로젝트 정부 혁신 왕중왕전 후보에 올랐다고 오늘 뉴스에 떴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굳센 결심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의료계획이 정부의 우수사례 14개 가운데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콘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이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을 보시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온 의사 선생님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명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거를 모를까요? 이렇게 한 시민께서 말씀하셨고, 한국의 의료가 참 이 영아 사망률이 2021년도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덴마크 2004명 출생아 1000명당 동일한 수준이죠. 물론 노르웨이 1.7명, 일본 1.7명, 핀란드 1.9명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탑 수준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높네요. 2.8명보다. 61살의 내과 의사입니다. 옛날 필수 의료 뽕에 취했던 바 자긍심과 보람으로 밤을 새우던 당직 시절이 생각납니다. 필수 의료과 전문의를 하신 분이에요. 욕심 없이 동네 내과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걱정되고 국민들이 불쌍해집니다.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이 사태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젊은 의사들이 걱정이 되고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과 젊은 날에 젊은이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저는 환자로서 병원 신세를 지난 두 달간 지어온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한참 그 와중에 병원에 계신 거네요. 곧 파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의 책임은 결국 시행자들이 목숨으로 갚아야 될 것입니다.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참 의료사태로 어려울 당시에 병원에 두 달간 계신 분이네요. 요즘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하루에 몇 명씩 응급실로 와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치료를 담당하는 심장내과의사나 심장혈관외과의사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지가 안 됩니다. 에크모 장치를 달 정도로 심장 기능이 감소되어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지속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 의료 경험이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사분들이 보시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심근경색이 오거나 심장정지가 와가지고 119에 여러분들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 응급센터로 왔는데 다행히 응급센터에 여러분 자리가 있어가지고 응급처치를 받는데 그럼 응급과 여러분들 전문의들이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관련과에 병원 내에서도 전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내 환자를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 말씀은 응급센터에서 심장내과나 심장외과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센터가 응급센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응급센터하고 그다음에 각 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끝나고 되면 관련과로 여러분들 환자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또 어떤 거였습니까? 2차 병원의 응급실에 전문의로 계시는 분께서는 3차 병원 대학병원에서 전원을 못 받기 때문에 2차 병원에 사람을 못 보내기 때문에 2차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뭉거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일반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이 나가고 나면 깨알처럼 다 보는 겁니다. 하루에 달렸던 모든 여러분들 댓글들을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심장치료를 담당하는 심장내과 의사분이나 심장혈관외과 의사분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지를 못 그럼 죽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는 의료계를 좀 잘 아시는 분인데 현재 한국인들의 소득이 3만 5천 불인데 의료 구매력 지수는 4만 5천 불이라는 거죠. 국민 1인당 한 5천 불 정도를 의료계가 가져가야 될 몫을 국민들이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매력 지수는 어떻게 환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일의 근본 문제를 정직하게 못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시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정직하게 보시면은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보셔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문제를 정직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정직함의 실종입니다. 선거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선거 문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한동훈 여러분들 당대표도 아무도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정직함의 실종의 대가를 한국인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의료 사태에 처음부터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런 판단을 바로 내리고 분명한 의견을 내시는 공 박사님은 양심과 판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입고도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넘어가면 그 혜택이 중단되는 순간이 옵니다. 가격 통제를 가지고 끌어가게 되면 파국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재미를 보고 가겠죠.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세계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의 선동을 당해 의사들을 배아파하고 더 몰아줘야 된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혜택이 계속되리라 착각하고 공 박사님을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많습니다. 물론 의료가 망하면 모두 이해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내부적으로 아프면 자신들도 치료받기 힘들 날이 올 것이라고 장차 그런 고비용 의료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보며 슬퍼하게 됩니다. 부정선거와 의료사태 등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 박사님에게 동의합니다. 진실의 상실, 정직의 상실이 아주 큰 뼈아픈 여러분들 한국의 문제인 겁니다. 정직하게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민족이 여러분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정직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일의 근본 문제를 정직하게 안 본 겁니다.
선거도 정직하게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존재하지만 그냥 잠복된 겁니다. 대부분 보수 유튜버들도 의로 대란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되죠. 윤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자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안 보니까 모르고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루지 않구나. 다루면 뭐 구독자 수도 빠지고 할 테니까 안 하겠죠. 돈 벌이 도움이 안 되니까. 현직 의사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가에 못 미치는 배상으로 묶어놓으니 편법 운행이 피할 수 없는 것, 관행이 되다 터진 것 아닙니까? 가격 통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어떤 요인에, 물론 뭐 그냥 선장의 무슨 미숙함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배가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연안 여객선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배일 겁니다. 어디서 가져온 배입니까? 제가 세월호가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일본 중고선을 쓰지 않습니까? 연안 여객선의 이름들 가격이 정부 보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배를 얼마든지 이러면 한국에서 조선소가 중형조선소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건조할 수가 있는데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세배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러면 일본에 중고선을 가져와 쓰는 겁니다. 한 일본에서 뭐 10년 이렇게 이상 사용한 거겠죠. 이런 마치 한국의 중고차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러시아에 수입해서 이러면 사용하는 것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문제를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세배를 사용한 거 아니고 일본에 십몇 년 쓰다 가져온 거를 쓴 겁니다. 공 박사님, 제가 70대 후반 의사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역사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만은 소련의 스탈린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 일이 의료는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고 해고합니다. 여러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뭐죠? 파워라는 것을. 왜?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전공이 강제 동원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공이들은 다 끌어다가 필수 의료 분야에 박아넣더라도 전공이가 여러분들 뭐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본인이 쥐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근무해가지고 농땡이를 치겠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의료가 민노총의 근로자와 다른 겁니다. 요즘 세상에 참된 언론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계속 좀 해 주시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제 연배 되면은 그냥 인정받고 이런 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젊은 날에는 유명세나 명예를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그거 다 덧없는 것이고 지금은 예, 그냥 그런 거 별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뭐 남한테 인정받거나 무슨 갈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세월이 다 지난 거죠. 시월이 다 간 겁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혁명 정부가 우유 가격이 너무 높다고 대중들이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우유 가격 통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젖소와 양을 죽여 없앴고 고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유가 사라져서 어린애들이 굶어 죽거나 영양결핍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국가가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칠 때 진짜 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프랑스 국민들이 당시 우유 가격 통제 정책에 열광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결국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망합니다. 산업이. 그 가격 통제의 가장 여러분들 전형적인 모습이 사회주의 체제였고 공산주의 체제였던 것이고 예,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무슨 밀 가격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통제하게 되면은 결국 산업이 망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의료가. 그 여러분들
망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그 사건이 지금 터진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점진적으로 수가를 정상화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 소송 비용은 사회적인 여러분들 합의를 거쳐가지고 의료 소송을 대폭 뭐죠?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써야 수술하는 의사의 실종이나 멸종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방송 하나 광고 하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소개됐다시피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특히 이제 역사적 명소라든지 역사적 발자취가 짙게 남아있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텍사스의 서쪽이죠. 예. 애리조나는 뭐 그랜드 캐니언의 남쪽 부분 그리고 세도나 같은 그런 지역 주도가 피닉스죠. 그리고 남쪽은 멕시코하고 여러분들 접경하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는 이제 탄광촌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엽에 그런 곳들을 주요 장소들을 다 추적하면서 제가 느낀 단상, 역사적 향기, 그다음 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새로운 장르의 답사기를 썼는데 여러분께서 여름에 좀 여행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애리조나 답사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